보수 주류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조중동과 보수 이데올로그들은 윤석열의 저 위험한 행보, 박근혜가 한번 붕괴시켰던 보수 정권을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한번 붕괴시킬까봐 노심초사, 안절부절, 전전반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두달 반, 세 달여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보수 이데올로그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 당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이 마누라 끼고 돌아다니고, 대통령이 이념투쟁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외교에서 무능을 보여주고, 인사에서 망사가 벌어지는 이 사태가 당신이 원흉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은, 야, 나는 안 바뀌어. 내가 왜 바뀌어? 다음에, 내 마누라는 나의 분신이고, 나와 일심동체한테 마누라도 안 바꿔. 절대 안 바꿔. 바꿀 놈들은 이준석이 잘라내고 국민의힘의 나약한 보수주의 국회의원들 이번에 잘라내고 진짜 보수를 지킬 윤석열의 동지들을 국민의힘에 공천시켜서 당선시켜.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 진보 세력을 내가 이번 기회에 싹쓸어 버릴 거야. 그 각오가 충만하다는 것을 조중동이 보고서 속이 타니까 그래서 누그러뜨려서 제안하는 것이 조금 유화제 수초라도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조중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바뀐다. 마누라도 제물로 내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그러면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라도 좀 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일부러 그렇게 띄워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이도 취임하자마자부터 윤석열의 50대 시절과 똑같은 모습, 외모만 한동훈일 뿐,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 앞으로 걸어가는 방향이 윤석열과 100% 싱크로율 100%의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조중동에서 지금 학을 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된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법조계 선배 인사를 등용을 함으로써 거의 나이로는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근데 윤석열보다 사법시험은 한참 위인 판사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직을 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란히 찍은 사진이 기념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매우 절친한 사이잖아요. 그런 자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이제 조중동이 뭔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제가 일찍이 박근혜 탄핵의 초기 국면과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초기 국면과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대통령, 비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이 여권의 3대 트로이카 체제가 법조계 인사, 법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어제 공관위원장의 고대 법대 교수를 앉히는 모습을 보고서 제일 크게 웃었을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등에 칼을 한번 세게 꽂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윤석열의 뺨을 세게 차겠다고 하고 있는 60% 넘는 1년 7개월 동안 칼을 갈아왔던 우리 국민들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매우 중대한
선거 국면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만한 큰 선거 국면이에요. 대통령 선거보다 이번 총선이 어쩌면 더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동력은 윤석열의 폭정에 있는 것이고 독주에 있는 것입니다. 오만함에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진전되는 걸 보면은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윤석열 잘한다 잘한다만 하던 조중동에서 칼을 물고 지금 덤벼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강공책을 펴다가, 대표적인 강공책이 뭡니까?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대통령 관저에서 김건희를 내쫓아서 아크로피스타로 사가로 내쫓아라, 장희빈을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했는 강공책은 역대 없던 강공책이에요. 그런데 그 강공책이 먹혀들지 않자 조중동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까지 하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깡다구에 기가 눌린 듯한 행태까지 보여주며 굴욕적인 모습으로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는 안 되니까 좀 양보를 조금 하시는 모습을 좀 취해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애걸복걸하고 체면까지 던지면서 조중동에서 윤석열에게 애걸복걸하는데 윤석열이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윤석열이하고 똑같겠나, 그래도 한동훈이가 조금 X세대 출신답게 뭔가 좀 스마트하게 해서 민주당에게 곤란함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나 50살 먹은 윤석열, 한동훈은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윤석열과 동일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김건희만 일심동체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셋이서 삼위일체로 일심동체라는 걸 보여줬고, 또다시 그 삼위일체가 공청관리위원장에 법률과 출신의 고대법대 교수를 앉힘으로써, 판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이 트로이카 체제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국민의힘에서 선열이 낭자한, 탈당 사태가 낭자한 국민의힘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공천 학살 사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 그 공천 학살 사태의 와중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 법안,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클럽,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1월 말, 2월 초에 윤석열 정권의 공천 학살극의 와중에서 치러져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박살내는지를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보는 재미, 서울의 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화 보는 재미가 있으셨죠. 노량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싶을 정도의 1시간짜리에 전쟁 전개를 보시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펼쳐질 전쟁극은 2008년도에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배신당해서 박근혜도 속았고 하늘도 속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 2024년판 16년 만에 재현이 될 거라는 점을 제가 미리 분명히 예언해 드립니다.
왜 예언을 해드리느냐? 박근혜의 역할을 대신할 자가 생겼거든. 그게 바로 이준석이거든. 현실에서 이준석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석 하나도 갖지 않은 신당 창당 준비하는 세력의 이준석이가 그 정도의 설레발을 칠 정도로 국민의힘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석열하고 이준석이가 싸우는 사이에 어부지리를 잘 취하면 되는데 그 어부지리의 핵심은 뭐냐? 쌍특검 법안을 이번 국회 제2표결에서 이끌어내는 일이고 따라서 이준석과 행동을 같이 할 수십 명의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 이준석을 통해서 잘 단도리를 하는 정치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병원에서 퇴원해서 회복 중이 됐을 때 야당, 새로운 야당, 보수 야당, 보수 진영에서 야당을 창당한 이준석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그림들을 보면은 앞으로 총선을 보는 안목들이 넓어지실 거예요.